성경에 보면은 채소와 심에 있는 열매가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 기독교적인 이제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기는 없습니다. 고기는 없고 오로지 채식 위주로만 음식을 조리를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콩요리라든가 죽 종류, 한식 종류, 그 다음에 샐러드 종류 이렇게 좀 나눠서 한 40가지 정도의 요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 맛있습니다. 다 맛있는데 그중에 딱 뽑으라고 한다면은 물고기, 호박죽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표고버섯 강정 대체적으로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이게 고기 닮은 콩이네라고 밀고기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한 15가지 이상 많은 견과류들이 들어가서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뭐 손 가는 대로 먹어도 좋습니다만은 얼른 배가 부르지 않는 야채나 샐러드나 이런 종류로 먼저 좀 드시고 그 다음에 가셔서 이제 손에 가는 또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골라 드시게 되면 빠른 포만감을 느끼지 않고 드실 수 있는 힌트인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콩 요리라든지 호박죽이라든지 또 이런 한식 쪽으로 선호를 하신 것 같고요. 30, 40대 세대들은 토마토 샐러드라든지 또 피자, 파스타 뭐 이런 쪽으로 그 선호도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맛있는 채식도 진짜 맛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개발하고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가게는 한 운영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돼지고기, 소고기를 무한으로 이제 제공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대학가고 학생들 위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주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죠. 근데 요즘은 이제 중년층들이 많이 이제 손님이 늘어나 가지고 이제 형편에 따라서 이제 많이 드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삼겹살하고 목살을 많이 드시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갈비라든가 갈매기 위주로 이제 많이 드시죠. 쌈배추, 깻잎, 상추.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쌈 무까지 셀프존에 보면은 떡볶이하고 밥이라든가 국은 항상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치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시중에 있는 치킨이 아니고 소스 자체를 개발해 가지고 했던 치킨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맛은 여기서만 드실 수가 있죠. 대나무 숯이라는 그 자체 재료가 아무래도 그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집에서 차이가 좀 많아요. 고기가 좀 부드럽죠, 훨씬. 후식은 이제 뭐 냉면하고요, 라면, 떡국, 이제 누룽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또 부모님하고 왔던 애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많이 와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냐 그러면서 좋은 얘기들 많이 반갑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들 목표고